솔직히 알고 계시죠? Nobody needs to tell you that. Everybody knows that. 영어책 한 권을 월요일에 시작해서 일요일 끝내는 걸로 목표를 1년 해보세요. That could be a good thing to try, but that shouldn't be the only thing that you do. 혼자 독학 3년째입니다. 그 정도 됐으면은요. 외국인들과 소통을 시작하셔야 돼요. 얼굴 보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온라인으로라도 소통을 하셔야 돼요. 커뮤니티 사이트가 됐든 SNS가 됐든 7년에선 꾸준히 공부하고 있는데 전혀 안 됩니다. 그냥 그만둬야 하나요? 만약에 강의를 보고 이해하는데 그치고 계시면은요, You're doing it all wrong. 완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원어민들도 같은 문법 좀 틀리면서 말하나요? Of course! Of course! 가끔이 아니에요. All the time! It happens all the time. 해리우드님 솔직히 알고 계시죠? Nobody needs to tell you that. Everybody knows that. 그래서 알려준 문장 70 번 연습하는데 연습량 어떤가요? I don't know. I don't know. Like I always say, just because something works for someone doesn't mean it's gonna work for someone else.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 It's different for everybody. 영어 공부하지 꽤 됐는데 프렌즈 미드 자막 없이 보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네요. 원래 이런 건가요? 공부라는 게 뭘 얘기하시는 거죠? 만약에 강의를 보고 이해하는데 그치고 계시면은요, You're doing it all wrong. 완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랑 제 와이프는요, we really enjoy watching Friends sitcom. We often watch it again and again. Over. 그러니까 저희는요, 막 뭐 볼 거 없으면 가끔 그냥 Friends 틀고 있어요. Because we enjoy it a lot. 너무 그냥 재밌어요. 또 봐도 재밌는 게 Friends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와이프의 경우를 얘기를 하자면은요, 저를 만난 이후로 작정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막 영어 공부하고 이런 거를 1분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근데 Friends는 계속 봐요. 재밌으니까 계속 봐요. 그 전체 시리즈를 한 5번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 들어요. 지금은요 심지어 영상도 안 보고 소리만 들어도 내용 다 들어와요. Friends 몇 번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재밌는 건 다 좋아요. 뭐 Friends가 됐든 그게 뭐가 됐든 it doesn't really matter. 중요한 거는요 반복이 돼야 돼요. Ultimately, it's repetition. 제일 좋은 건 없어요.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There's no one size fits all kind of content. Okay, 어느 한 콘텐츠가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다 재밌고 다 효과적이고 그런 것도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It's different for everybody. 언제나 모든 게 다 정답처럼 이렇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Okay, 맞아요. 네, 좋아하는 콘텐츠여야 돼요. It has to be something that you can enjoy. 네, 맞아요. 공부를 아무리 해도 Friends를 처음 보는 사람은 하나도 안 들려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나 추천한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게 정말 무난하다. 그럼 Friends를 저는 일단 추천해요. Friends를 추천하는 이유가요. 그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일상적인 일들을 겪는 게 10시즌이나 나와요. 사실 Friends에 나온 거를 다 그 자막 없이 다 이해할 수 있고 거기는 나오는 말들을 나도 다 할 수 있으면은요. 웬만한 수준의 기초적인 수준에서 대화는 다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